자, 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동 변속기 1톤 포터 지금 그 변속 감을 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지금 이 감이 과연 있는지, 이게 출발할 때 여러분들 수동 변속기가 원래 엑셀 출발이 있고 클러치 출발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옛날 감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먹히는 건지 자체 검정을 해봐야지 시험. 일단 딱 차에 타서 차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 거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 켜주고 사이드 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려 그러면 2단 출발이니까 2단 놓고 브레이크를 살짝 띄워줘. 네? 브레이크 여기서 클러치를 너무 빨리 떼어주면 시동이 꺼질 거야. 그러니까 예, 아주 발끝 신공을 펼쳐줘야 되겠어 여러분들. 예. 자, 이 상태에서 깜빡이 켜고 이 상태 정지되면 무조건 중립에 놓고요. 일단 놓고 한번 부드럽게 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예. 회전할 때는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번거롭더라 그래도. 예. 자, 이제 속도가 내야 되니까 변속을 해줄 타이밍이 온 것 같지. RPM만 올라가니까 2단 한번 넣고 RPM이 너무 차가 갤갤갤 빨리 더 달리고 싶어요 이러는 것 같아. 그럼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쭉 밟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딱 잡아주고 클러치 시동 안 꺼먹으려면 그럼 정지했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중립에 또 다시 놓고 깜빡이 켜고 이번에 2단 출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브레이크에서 발 띄고 살짝 클러치 또 발 띄워주면서 좀 앞으로 좀 튀어나가긴 했네. 예. 자, 이 상태에서 쭉쭉 가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가주고 2단 천천히 갈 때 뭐 2단 하다가 이런 식으로 2단 놓고도 뭐 얼마든지 뭐 2단도 엄청 빠른 것 같아 느낌에 여러분들. 예. 3단 한번 변속 해주면서 클러치 넣고 3단 또 기아 변속을 좀 속도가 나야 되니까 4단 그 정도 탄력만 붙으면 시동은 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악셀레이터의 발이 살짝 가면 RPM이 이제 올라가면은 2단으로 변속해주고요. 저는 2단에서 브레이크를 딱 떨어지는데 브레이크가 RPM 아니 속도계 이하로 만약에 속도가 떨어지면 시동은 꺼지게 돼 있어. 어우 슬슬슬 꺼지잖아 여러분들. 네. 슬슬슬. 그러니까 이 시동 꺼지는 키로수 단수의 그 시동 꺼지는 그 속도 그 감을 좀 알면은 좀 편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이거 지금 아까도 2단에서 거의 한 10km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꺼지는데. 예. 볼래요 여러분들? 예. 싹 띄워준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변속을 안 하고 예. 10km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예, 10km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시동이 바로 꺼져. 예, 요 감을 단수별 시동 꺼지는 속도 요거를 조금 알면은 언제 꺼질 줄 아니까 그때그때 변속을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당내 기능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출발들을 많이 하시잖아. 그 감을 더 디테일하게 느끼려고. 예. 근데 도로주행식으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2단 출발이 편하긴 하네요. 옛날 감이 살아있긴 살아있네. 한 몇십 년 만에 잡아보는데도
또 이 수동 변속하는 또 이 재미가 있으니까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아우, 그러니까 이 자동 변속기가 얼마나 편한 건지 여러분들 거의 뭐 장난감 차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너무 편해. 딱 그 차마다 이게 아마 느낌이 다를 거라고. 좀 경사로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옛날만큼 안 꺼먹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뭐 오토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했었어 그런지, 예, 감은 그런대로 뭐 그냥 살아있어 여러분들. 아, 진짜 힘든 거야. 자동 변속기 타다가 이거 타니까, 와, 진짜 힘드네요. 와, 진짜. 네, 다리 여기 알배기겠어, 알배기겠어, 지금. 아, 기능 코스 시험 보듯이 지금 자체 시험 보고 있는 거지, 뭐. 네, 그래도 뭐 시동을 많이 안 꺼먹죠. 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운전하는 거거든, 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저 도로 나가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왜 그러면 이 경사로나 이런 데 좀 다양한 그런 데를 타봐야 되겠죠. 네. 생각보다 시동이 잘 꺼지진 않는다. 네.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꺼먹은 거지? 옛날에 면허 취득할 때는 왜 이렇게 꺼먹은 거야? 이 타이밍 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할게요. 아우, 뭐, 진동 그대로 오네, 막 그냥. 와. 여기까지. 아우.